이게 집중 견제를 당해서 탑이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타 때는 이제 비에고와 레넥톤을 상대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주면서 딜링을 할 수 있게끔 아군에게 판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타 픽으로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레넥톤이 뭐 플레이오프 들어오기 전까지는 1티어 맞아? 의심받고 의심받다가 이제 한 2티어쯤 되나보다 이렇게 밀려나는 그림이었었는데 어제는 레넥톤이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오늘도 다시 재등장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레넥톤이 사실 요새는 막 탑을 찢어버린다 보다 좀 든든하게 좀 버텨주고 초중반 교전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세트가 경기 시작됐습니다. 우리 은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KT 롤스터, 빨간색 레드 진영이 광동 프릭스의 진영입니다. 레나타 글라스크 챔피언이 궁극기가 조금 중요한 챔피언인데 상대 원딜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궁극기의 밸류가 나뉘거든요. 네. 근데 요새 아펠리오스는 화염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화염포를 들고 있는 아펠리오스한테 레나타의 궁극기가 만약에 적중한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정리. 오 시면 점수 맞았고 조합을 한번 노려봅니다만은 무한대공이 나오죠. 궁극기를 선호하기가 잡혀. KT 또 한 번 바텀에서 한 걸음을 앞서 나가는 KT 롤스터.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고 있는 거 느낌상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래곤을 치고 치는 턴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전령은 먹는 대로 먹고 드래곤은 경합까지만 몰고 가도 이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노아 선수가 좋은 게 바텀 채굴 당하는 것 때문에 원딜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뒤에 굉장히 안전하게 빠져 있었어요, 노아 선수가. 자, 그래도 전령과 드래곤을 하나씩 나눠 가지는 그림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교환구 돌 때 바텀이 채굴 2개 이상을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광동도 채굴 2개 이상을 했죠. 네. 바텀을 다 미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텀에서 골드라도. 자, 전령을 풀어주면서. 상대 타워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KT 롤스터. 뭔가 리스크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 기량은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용은 KT 롤스터가 먼저 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어느 정도 예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탑에서의 순간이동 차이도 분명히 폴이 들어갔을 거고 라인 리드도 잘했거든요. 근데 이거 레넥톤 강신이 아직 안 빠졌죠? 그래서 더 들어가지는 못했고 자 라이즈와 린신이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캐슬 한번 노려볼 기세인가요? 궁극기 쓴나 썼어요 지금 뒤로. 자 넘어주면서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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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생각은 그거죠. 레넥톤은 캐넨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린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상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라인 바깥자! 한 번에 내신! 오! 시트러스! 시트러스의 지금 발재간이 너무 날카로워요. 번개 같았죠? 어제 포넥톤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했죠. 캐넨 궁 뺀 거 진짜 큰데요, 캐슬? 이러면 드래곤 공짜 아닌가요? 황타 앞두고 자신감을 뺀 것과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저 교전을 통해서 KT가 드래곤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교환하는 그림에서 미드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드의 공격 캐치를 깔끔하게 잘했어요, KT가. 자, KT.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넨의 궁을 뺐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손쉽게 드래곤을 하나 챙기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쵸? 드래곤을 빌미로 삼아서 싸우고 싶은 그쵸? 거예요. 그러면서 자, 1, 2명은 뒤로 덮치면서 잘 먹어줬어요, 잘 먹어줬어요. 네, 근데 반격이 세죠, 캐넨이 먼저 터졌고. 근데 레넥턴 잘 들어갔어요. 자, 레넥턴이 이걸 버티면서 미는데요. 근데 초시계로 너무 잘 버티다 보니까 이거 타이팅 좀 되나요? 아니, 자 일단 진 선수의 만화도 없고 궁극기도 아까 빠졌기 때문에 신난다가 일단 안 터졌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광동 프릭스? 아 일단 인원이 한 명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드래곤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3용 스택을 무난하게 가져가는 KT 롤스터. 확실히 캐넨이
탈진도 있고 탐켄치도 있다 보니까 진입 각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억지로 들어갔고 빨리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쵸, 그 말씀이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냥 진입 각이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들어가 봤었는데 상대방도 탐켄치라는 수가 있었고 그래서? 또 아까 불이 근데 아 물려있네요. 우와, 걷어차면서 시간을 좀 벌어줬습니다만은 거기까지고 이것도 먹었어요. 자 이거 추가적으로 힐링하는... 원딜 없으니까 한번 바로 쪽 한번 가보나요 KT? 와 이거 방어 됩니까? 광동 지금 5대4 싸움하게 생겼어요. 이거 시트러스가 지금... 체력 채우면서 이거 도둑질각 한번 봅니까? 아 근데 악어 경호 우리 정글 시트러스 한번 믿을까? 가져가요. KT 롤스타가 3룡에 이어서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와 노아 지금 진짜 플레이 멋졌습니다. 막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니 원거리 딜러가 상대 본대를 막하고 있는 이 그림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KT가 아군들을 그 믿는 협동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KT가 근데 이 와중에 4룡을 가져가면서 아 정신없는 대치 속에서도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울타리 하나 두고 강아지 두 마리가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렇죠. 그 선을 넘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서로 또 잠잠해지거든요. 와! 이겼어요! 이거 순간적으로! 망했어요! 아, 한 방을 노려보지도 못한 채! 결국 광동이 선을 넘진 않았는데 KT가 먼저 때렸어요. 때렸는데 한 방 툭 친 거에 지금 광동이 쓰러졌죠. 악어가 우리 물을 열고 나왔네요.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그렇죠. 이 강가 늪지대에서 갑자기 악어가 나와서 잡아버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리마가 없네. 우리 카타 못 이긴다. 장로가 벌써 1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론 버프 미니언 시간이랑 겹치고 있다는 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맞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살려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어! 이거 먹어서! 탐켄치를 찾는다고! 야! 좋아! 깜짝 냈고! 아, 누가 탈출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요! 시트러스가, 시트러스가 이걸! 아! 잡아먹었어! 시트러스! 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한타에서 대승을 만들어냅니다! 노아 생존력이 그냥 미쳤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와 뉴클리어에서니 말씀하신 그 임로란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걸 대처했습니다 KT가. 혹가서 차는 것까지는 됐는데 결국에는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KT 롤스터의 숨막히는 운영. 광동 프릭스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브젝트를 장악한 이후에 결국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와 KT 로스터의 이 순간순간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지막 전투는 아펠리오스가 잡혀도 할 말이 없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탐켄치가 먹어주면서 배달이 돼서 이거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아펠리오스가 나오고 뒷전멸 돌풍을 쓰면서 생존해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프릭스도 사실 경기 분위기가 끌려가고 있는데도 골드만큼은 계속 지켜내면서 한 32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두 번의 싸움에서 그 힘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팡수 선수의 딜량이 1300이 나왔거든요. 이게 팀의 딜량이에요 지금. 할 게 없었어요 팡수가. 미니언 프리딜을 엄청 했죠. 노아가 너무 많은 걸 해줬어요. 랩업에 집중하고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마친 순간 노아가 게임을 끝냈어요. 맞습니다.